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한 90개 정도 얻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다크바디 얻으려면 150개 걸리고요. 다음에 할게요. 자, 일단 요리를 먹어서 좀 체력을 올려주고요. 지전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스탬프 직원은 사당들을 좀 가서 사당을 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지, 마구간도 지금 몇 개 못 안 가봐서 여기 마구간을 필드로 이렇게 내려갈까 하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시나카와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그냥 포로 얻을 수 있는 거 잠깐 보려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국간에서 말을 빌려서 바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일단 챌린지가 있으면 좀 받고 이동하죠. 자, 괴물의 탄 공주 챌린지고요. 에피소드 챌린지인데, 요 아래 필론의 지방까지 가야 되는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물 안 갔구나. 여기 오물도 한번 들렀다 가죠. 봐도 밑에 깨지게 되죠. 근데 쓸만한 게 없네. 그러면은 대포 있나? 대포가 없네요. 그럼 자선책으로 잘 쓰고 있던 도끼를 하나, 스크롤 벨 소재 빼고 망치로 바꿔서 뚫어줄게요. 자, 물이 빠지고 있고 앞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나무 화살과 보물상자. 오, 루피 얻었어요. 바로 나가자. 얘는 왜 또 여기 앉아있어? 소재 좀 먹고
시작해서 화살도 없고, 얘는 짐마타를 마련했는데 바퀴가 없어요. 자, 미니 챌린지 짐마차가 생성됐는데 말은 이 앞에서 잡아오면 될 것 같고, 말부터 잡아올까요? 잠자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가가면 없죠. 따끈따끈 농잠자리 한 마리 잡았고, 하이랄쇼가 또 있으니까 먹으러 왔습니다. 자, 말을 잡아서 갖다 주고 짐마차도 고쳐주면 챌린지가 끝날 거라 요구하고 이동 할게요. 점프. 이런 순한 마이들은 로데오 타기를 안 해도 되니까. 뭐지? 축사에다 막혀놨네요. 자, 그 다음에 자체를 보면 바퀴가 있으니 달아주면 야숨할 때는 짐마차가 뭐 미니 챌린지 같은 거 거의 안 했는데, 요거는 미니 챌린지만 해도 한 10시간? 100시간? 100시간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100루피 얻었습니다. 자, 짐마차 끝났고, 횃불도 하나 찍어주고, 야숨에서의 횃불은 좀 유용한 편이었는데 지금 광눈에서는 횃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지? 자, 요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스탯이 스포 스탯이라고 하면 되나? 세 개가 있어서 여기 동굴이 있나봐요. 아, 동굴 깬 거구나. 히녹스도 있고, 히녹스 피가 별로 안 되죠. 우물에다가 저거 찍어놓은 거구나. 자, 여기 우물 하나 있었을 테고,
일인지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겠습니다. 사단을 깨는 것도 게임에 이쪽 맞지? 할 게 정말 많아서 152개의 사당이 존재하거든요. 저쪽은 왼쪽, 저쪽은 나중에 가서 깨면 되고, 그러고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수식을 쓰고 있네요. 사당 하나 더 찾았고, 찍어놓은 게 사당에게 빌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석이 많죠? 화염의 열매 얻었고, 좀 코롱인가? 민들레시네요. 뭐 오래 안 걸리는 거니까. 갔어. 잡으면 됩니다.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전에 저거 화살로 맞춰야 되는 줄 알고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맞춰도 안 끝나고 뭐 이 땅에다 해치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잡는 거였어요. 뭐 사당이 두 개가 보이지? 두 개 맞구나. 자, 지금 사당 하나 가서 깨고 넘어갈 건데 뭐 이렇게 길이 안 좋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스스야이의 사당 도착했고 들어갈게요. 사당 그러면 몇 개 깨는 거지? 33개네요 벌써. 34번째 사당이네요. 달리는 것 뭐지? 보물 상자가 있네. 달리는 거 이런 이리 오렴. 화살 5개. 달리는 건 좋고 앞에 길이 경사인 거 보니까 타고 가라는 것 같으니까 타고 갈게요. 못 타고 가니 내려가는 길이구나. 앞에 저기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 걸릴 것 같아서 위치 조정 좀 했고요. 빨리 좀 가지. 이런 망했네요.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뗄 수 있게 된 거 보면은 여기 붙여서 쓰라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가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물상자도 넣고 나가죠. 퍼즐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능력을 써야 되고 하니까 별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금방금방 깨지죠. 말을 불렀는데, 휘파람을 부른 건가? 어딨니? 오고 있는 거니?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원능 오렴. 원능 아니니까 해골이 날라붙네요. 원기벌인데 그냥 다이렉트로 갈까요? 자, 저기 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아, 복구들이 있었구나. 마야치노우의 사당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게요. 사당 하나 깼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1분은 좀 오버인가? 자, 고정하는 것이라는 챌린지고요. 챌린지네. 사당이고요. 이건 좀 조금 걸릴 것 같긴 하네요. 뭐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딱 봐도 저기 맞춰서 여기 붙는 거 아니었어? 쓰는 거야. 뽑아보죠.
이거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닌가? 쳐야 되나 보네요. 갓대기로 치는 게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타이밍 봐서 얍! 분질러졌어. 근데 이거 누가 심이 안 좋네. 진짜. 안 되겠다. 4번 타자네, 4번 타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도가 심이 안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보죠. 분질러졌어. 뭐 어떡하라는 거지? 요 판때기는 대기로 치면은 너무 각도가 틀어지는데.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안 잘리는데. 가야 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번엔 안 부러졌네요. 됐다. 하나 끝났고요. 반대쪽이 생겼네요. 반대쪽이 원래 있었나? 그러면은 걸리적거리는 거. 이런. 보여야지 이거. 한번.
쪽으로. 아래쪽에서 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어 됐다. 꽤 오래 걸렸네요. 어차피 저 봉밖에 안 쓰였는데 뭐 잔뜩 조사와서 하려고 했는지. 원기 무력 하나 얻고 가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